발자핀 캠핑의 시대 캠핑의 로망은 캠핑카 모터홈 전문 그룹 모터홈은 채널을 RV 코치맨 커플 스트림 토르 모터홈 공식 딜러 채널을 RV만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품질 모터홈은 채널을 RV 안녕하세요. 제너럴 RV 영업기사 김태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캠핑카 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가 많으셔서 준비를 했는데요. 사고 처리 시 좀 더 유리한 방법으로 정말 필요할 때, 위급할 때 사고 시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으로 얼마나 많이 보상을 받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앉아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1개, 12개의 보험사가 있죠. 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어요. 생명보험은 사람 몸에 대한 신체를 담보로 하는 보험회사, 그 다음에 화재보험은 물건을 담보로 하는 보험사,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캠핑카는 화재보험 뒤에 무슨 무슨 화재 이런 쪽에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캠핑카 모터홈은 현재 우리나라의 빅3라고 하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 동부죠, 이 세 군데에서만 가입이 돼요. 그런데 이제 고객님들 알고 계시는 게 삼성이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고 알고 계세요. 뭐 그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네. 왜냐면은 삼성이 보장도 많이 해주고요. 위험 물건도 많이 받고, 나중에 처리도 잘 해줘요.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동부는 지금 현재 자차는 가입이 안 돼요. 다음에 현대도, 1억이 넘어가면 자차 가입이 안 됩니다. 삼성은 좀 다 받아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설명 드릴 거는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될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보험 가입을 하시면서 그냥 뭐 보험료 얼마나 왔어? 이것만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장받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을 잘 안 들으세요. 근데 이제 알고 가입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지금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책임보험과 임의담보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장기간 운행을 안 한다, 뭐 해외 출장 가신다 뭐 하시더라도 책임보험, 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책임보험은 자동차 배상법에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그대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대인 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인은 뭐냐면은 상대방이죠. 내가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의 어떠한 그 사람, 상대방 신체에 어떤 상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방금 말씀드린 책임보험이 대인 배상 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그 임의담보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게 대인배상 2래요. 이 2는 무한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피해자 한 명당 무한. 무한이라는 거 뭐냐면 금액에 대한 어떤 보상액을 정해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망사고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대인배상은 반드시 무한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물배상이 있어요. 대물배상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차, 그쵸? 내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 다른 상대방의 신체도 있고요, 차량도 있어요. 또 다른 재물이 있을 거랍니다. 이제 그때 보상해 주는 게 대물배상이에요.
차도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설물을 파손을 시켰을 때 보상해 주는 게 대물이에요. 그래서 대물은 보통 한 4구당 5억 원을 한도로 가입을 합니다. 이것도 그냥 5억 원 하세요. 다음에 자동차 상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 상해는 뭐냐면은 그 자동차 보험이라는 거는 우연한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경우에만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상해는 나예요. 나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아니에요. 대인 대물이 아니고 나를 보상해 주는 게 자동차 상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상해는 보통 피해자 1인당 4만 또는 후유장애는 1억 원 한도, 여기서 3억 원 한도, 5억 원 한도 가입 가능합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해지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고객님의 몸값 귀하잖아요. 1억 원 갖고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3억 원 정도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부상은 그에 따른 금액인데 5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5천만 원 있어요. 정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보상해줘야 될, 가입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무보험차 상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무보험차 상해라는 거는 고객님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보험을 안 들었어. 그럴 경우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최고 2억 원 한도를 보상을 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입되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차량 손해예요. 자차.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차가 이제 여기 이제 변수가 좀 많습니다. 지금 저희 제너럴 RV에서 출고되시는 분들 보통 다 1억 원이 넘는 그런 차량인데, 여기서 이제 자차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DB는 현재 자차가 안 되고요. 가입이 현대도 1억이 넘으면 자차가 가입이 안 됩니다. 삼성은 가입이 돼요. 그래서 자차를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 더 뭐냐면 옵션이에요. 기본적으로 옵션이 뭐 적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게 하시는 분은 2천만 원 전후를 하세요. 예, 그 부분도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옵션 2천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는 사실 연 한 10만 원 정도 좀 업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차를 옵션 한 부분 빼지 마시고요. 전부 다 포함을 해서 가입을 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보상을 받으실 때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에 조금 요령이 필요해요.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될 보험 담보 와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 많이 나오지?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캠핑카는 개별 요율을 적용을 합니다. 개별 요율이 뭐냐면은, 별도로 예전에 과거에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셨던 거, 이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차만 따로 요율을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보험료, 그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보험사는요, 수지 상등의 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을 하는 거예요. 수지 상등의 원칙이 뭐냐면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1년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보험료를 이만큼 걷어들였어요. 그런데 뭐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이 이만큼이 됐어요. 더 많이. 그럼 내년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지 상승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은 이제 승용차하고는 좀 달라요. 이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령자 위주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 그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별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요율이기 때문에요. 승용차는 그런 차 등이 좀 생기는데 이 캠핑카는 신규 가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여성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할인되는 거 뭐 있지 않냐? 승용차는 많이 있어요. 뭐 주행 거리라든가 뭐 기타 등등 있는데 하나 돼요, 하나. 삼성 화재에서 되는 거는 이제 블랙박스 장착했을 경우에 보험료의 1% 할인이 됩니다. 주행 거리 할인 안 되고요. 법규 위반 이게 없으면 할인은 약간 되고요. 법규 위반이 있으면 할증이 됩니다. 더 올라가는 거죠, 할증은. 이제 그런 거고 기타 등등의 다른 할인은 적용이 안 됩니다.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너무 안 되는 것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견인 특약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료가 적으신 분은 한 7, 80만 원 나오고요. 많이 나오신 분은 한 100, 5, 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사실 이 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부바 차량이 출동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기본적으로 부르는데 25만 원이에요. 뭐 보험료 1년에 80만 원, 뭐 150만 원 받아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견인특약이 적용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SOS 특약입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뭐 긴급 주유라든가 차문 뭐 개폐, 뭐 배터리 뭐 해서 시동이 안 걸린다. 이게 사실 펑크 이런 게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다만 이제 사고 출동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 안 되느냐? 방법은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견인특약, 그 다음에 SOS 특약이 보장은 안 되는데 캠핑카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보험 설계사한테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좀 유리합니다. 이럴 경우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아시는 분이라고 가입해서 나중에 보장받을 때 약간 뭐 보장을 좀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고객님께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동일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법인이든 개인이든 예를 들어서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보험사에 다 같이 가입을 하셔야 동일증권으로 묶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효과가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나는 승용차 세 대가 있는데 여기는 삼성, 여기는 뭐 DB, 여기는 현대해상 따로따로 가입이 되어 있다. 근데 한 차가 사고가 나서 보험금 지불이 많이 됐다. 그러면은 내년에 다 할증이 됩니다. 전부 다 나머지. 그런데 같은 회사에 묶는다는 거죠. 동일증권이라는 거는. 그렇게 되면은 한 대가 사고 나도 나머지 두 대에 대해서 요율이 할증이 되지가 않아요. 그게 동일증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다른 승용차를 보험 가입을 하셔도 동일증권으로 묶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캠핑카는 또 별개예요. 개별 요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별도의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기 차량 손해에서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은 뭐냐면은 자차로 처리하실 경우에 생긴 손해액의 20%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20%면은 뭐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와 최대가 있습니다. 최소 2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물적 사고 할증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접수 사고일 경우에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에 접수를 안 하고 그냥 뭐 상대방의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2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고객님이 내년에 보험 가입하실 때 할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미만으로 어떤 이제 보험 처리가 됐다, 보상금이 상대방한테 나갔다 할 경우에는 내년에
보험 가입하실 때 할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뭐 다 아시는 내용도 있고, 또 제가 설명드린 게 약간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보험 가입할 때는 쉽지만요, 나중에 보상 받을 때는 약간의 기술과 요령이 필요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험, 특히 이 캠핑카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보험 설계사하고 한번 상담하시고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그 캠핑카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터홈 전문그룹 제너럴 RV.